할렐루야. 오늘의 묵상노트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봐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네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야의 아들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부당한 일을 겪을 때가 있죠. 누구나 한 번쯤은 억울한 상황에 처해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본문에 나오는 아합은 권력을 남용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나봇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실히 살았지만 결국 억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봇의 믿음은 헛된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고 결코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는 아합의 회개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긍휼과 은혜를 통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진정한 회개와 믿음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엘리야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으려는 아합을 어떻게 책망했을까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아합에게 재앙이 임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17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의 죄는 살인과 탈취였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아합의 죄를 확증하고 그에게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또한 2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너를 대적하여 이르노라. 아합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의 죽음뿐만 아니라 아합 가문의 완전한 멸망이었습니다. 아합은 이 경고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나요? 그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며 금식하고 겸손히 회개했습니다. 27절을 보면 아합이 이 말을 듣고 그 옷을 찢고 몸에 굵은 배를 두르고 금식하고 그의 회개는 진심이었고 하나님은 그의 겸비함을 보시고 재앙을 연기해 주셨습니다. 아합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악을 행한 데에는 어떤 영향이 있었을까요? 그의 아내 이세벨의 유혹과 선동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합은 그가 행한 일로 여호와 보시기에 심히 악한 자라 이는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를 충동하였습니다. 25절 하나님은 아합과 그의 가문에 대해 엄중한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아합의 겸손한 회개를 보시고 하나님은 재앙을 그의 자녀 세대로 미루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18절 29절 이는 하나님께서 죄인의 회개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받고 있나요? 나쁜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은가요? 아니면 우리가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나요? 아합과 이세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서로의 죄를 깨우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겸손히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합의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세벨의 영향을 받으며 점점 악해지는 아합을 보며
우리도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으며 살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결단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회개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돌아봅시다. 긍정적인 영향이든 부정적인 영향이든 우리가 누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악한 영향력에서 벗어나도록 기도하십시오. 제게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결단함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합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받고 있으며 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악한 영향력에서 벗어나 겸손히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믿으며 살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고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